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투명 식물이 나왔습니다. 투명 버섯하고요. 투명 가로수. 자, 이게 2014년에 제가 투명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TV조선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뭐 그전에는 KBS하고 또 미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그 취재를 했어요. 2014년에 놀랍죠. 투명 식물이 나왔습니다. 이 투명 식물은 우리가 아바타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 보면은 영혼의 나무라고 전부 모든 사람들이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막 운동하고 모여서 그죠 회의하고 뭐 이게 형광나무라는 거거든요. 형광나무 아바타의 그죠 인간과 판도라의 행성 그 나비족이라 그래요. 나비족이 DNA를 결합해서 만든 새로운 하이브리드 생명체. 예, 그래서 아바타의 몸체를 원격으로 조정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세상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바타에서 봤어요. 그 나비족이 섬기는 이 신 에이아와 그다음에 그 소통하는 수단으로 그죠. 이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영혼 나무를 만나죠. 거기에 그 영적인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아바타의 뒤에 이게 영적인 영혼의 나무. 이게 바로 형광나무예요. 형광나무. 형광나무 이렇게 빛이 그죠?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영혼의 대화,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아바타의 한 장면입니다. 자, 아바타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불빛을 내는 나무. 이거 멋지죠. 불빛을 내는 나무와 그 나비족이 이렇게 지금 막 모여가지고 의식을 하고 있죠. 그죠? 의식 막 신을 섬기는 뭐 이런 의식인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을 하고 있고요. 아바타 여러 번 봤는데 그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영혼 나무이면서 바로 그 투명 나무입니다. 투명 나무. 자, 이게 제가 만난 사람이 2014년에 만난 사람이 앤서니 에반스예요. 글로잉 플란츠라고 제가 그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담배나무예요. 담배나무를 키워서 담배나무시 잎이 크잖아요. 그죠? 그 잎을 가지고 담배를 만드니까 잎이 큰데 그놈이 투명하게 변해 있어요. 그거를 그 당시는 이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 버섯을 키워가지고 홈피에서 막 팔다가 크게 잘 팔리지는 않았어요. 잘 그 안토니 에반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죠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2014년에 에반스를 만났어요. 형광나무, 형광가로수, 형광물질 뭐 이런 거고 형광 제가 그 다음 해에는 또 가져가서 뭘 가져왔냐면 형광 금붕어를 가져왔어요. 금붕어를 밤에다가 집에 물에다가 놔두면은 밤에 불 안 켜도 돼요. 거실에.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그죠? 한 2주, 3주 있다가 죽어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형광나무, 형광식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회사가 이 글로잉 플란츠라고 아까 에반스 그죠? 안소니 에반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 기술은 식물에 형광성을 부여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생명공학의 한 분야의 연구이고요. 주로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한다. 이게 뭐냐면 반딧불이 반짝이죠. 반딧불에서 형광 물질 단백질을 DNA를 빼가지고 그놈을 주입한 거예요. 식물에다가 주입한 거, 그다음에 물고기에다 주입한 거, 그 주입한 놈의 그 씨앗, 싹은 또 그죠 다시 주입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형광 식물의 연구는 지금 20세기 초반에 많이 나왔고요. 주로 녹색 형광 물질, 녹색 형광 단백질 GFP라 그래요. GFP를 사용하여서 식물 세포의 형광을 발현시키는 이런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형광식물 기술은 상업 단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상업적으로 팔고 있어 이제. 그리고 정부에서도 FDA에서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게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생태 친화적인 조명에 대한이다.
이거예요. 가로수는 가로수가 그죠 훤하게 그 불빛을 낸다면은 앞으로 가로수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차지합니다. 예. 전기 20%를 가로수가 먹어요. 그런 것이 공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로수는 공짜 그죠. 또 교육용 도구로도 많이 되고 예술과 디자인 앞으로 뭐 번쩍번쩍하는 이런 등 전등 필요 없이 그냥 나무를 갖다 세워놓으면은 예술 디자인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겠죠. 형광 물질의 역사는요. 바이오글로우라고 지금 바이오글로우라고 굉장히 이제 큰 회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또 글로위라고 글로위라는 이런 생물 발광이라 그래요. 광을 광이 빛이죠. 빛을 발현시키는 생물 발광 조명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스테매틱 제노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생명공학으로 형광식물을 개발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형광식물 그 최근에 그래도 좀 성공한 회사는 지금 2017년에 영국의 스타트업 플랜타라고 러시아 과학원 공동연구팀이 해서 이 팀이 버섯을 키워가지고 버섯을 팔아요.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섯을 파는데 20불 뭐 18불 또는 뭐 40불 뭐 이렇게 해서 내 버섯을 키워요. 근데 버섯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버섯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밖에 거실에 불 안 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꽤 많이 팔았어요. 형광 담배나무도 아주 많이 팔렸고요. 이 주요 인물들은 사이먼 리 이런 사람이 플랜타의 CEO도 유명하고 알렉산더 파블로프도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광식물은 그죠. 이제 2017년에 플랜타가 뭐 담배나무를 형광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였고 2014년에 제가 만난 에반스는 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2018년에 형광벼를 또 개발해가지고 벼에서 그죠? 물이 나요. 형광토마토를 개발을 했어요. 2019년에는 형광장미를 개발했어요. 2020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형광식물을 상업용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랜타가 좀 유명하고요. 글로위 미국의 기업 글로위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래도 라이트바이오가 미국의 그죠 US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획기적인 발전으로 버섯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발광성을 빛을 그죠 옛날에 에반스 2014년에 내가 만났을 때는 깜깜한 데서 보면은 빛이 나는데 이 불빛에 보면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이제 이 2020년에 라이트바이오는 그 옛날에 개발한 거와 100배로 더 그죠 불빛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라이트바이오가 지금 꽤 인기가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이슨 켈리가 그죠 설립자고요. 글로업이라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뭐 이제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 이 사람이 에반스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2014년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의 대학교 다니면서 그죠 생물학과 나와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이 요 물질을 요 나무를 가지고 전등을 대체하자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에반스가 에반스하고 자고 사진 찍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요 식물을 그죠 화분을 앞에 갖다 놓고 책을 읽어요. 책 읽는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여기에는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고 그죠 예 굉장히 환하죠. 굉장히 환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은은하게 이제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것도 은은하게 불빛이 비쳐요. 이거는 아주 깨끗하게 환하게 불빛이 많이 비치는 이런 식물이죠. 자, 아무튼 이 글로잉 플란트가 이게 에반스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담배나무 잎이 이렇게 형광 물질로 나온다. 라이트바이오가 반딧불을 가지고 오죠. 뭐 이용해가지고 USDA 승인 받은 거는 라이트바이오입니다. 라이트바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또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식물의 잎에 내장된 특수 나노 입자를 가지고 LED로 충전 가능한 발광 물질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데, 성질이 조금 다른데 MIT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건데, 아무튼 1세대는 반딧불에서 그 단백질 빼내가 DNA 빼서 주사한 거고, 그죠? 이 두 번째는 나노 입자로 LED 충전해서 발광하는 식물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또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MIT의 화학공학과의 교수 이런 사람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거는 이제 식물이 아니라 무슨 뭐 버섯 뭐 이런 건가 봐요. 뭐 이런 데 이런 다양한 거. 나노 입자를 식물에 삽입하여서 식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불빛이 나오도록 기이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그죠? 그냥 장식용으로 파는 거는 사람들이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지만, 이제 식물을 야외 조명 소스로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식물에서 형광체 약 60%를 추출하여서 다른 식물에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광 캐파시티 접근이라 그래요. MIT에서 이런 거를 했고요. 태국에서도 또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예, 개똥벌레 DNA로 형광나무 만든 형광나무 이제 들어갑니다. 형광나무 모든 가로수가 형광나무로 되어 있다면 얼마 지구촌의 전기세 20%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세계 전력 소비 8%는 공공 조명에 사용되는데 아무튼 이 지금 이 8%인데. 공공조명이 이거 옛날의 이야기지 요즘에 20%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그죠 공공조명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영국의 학생들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있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로등을 없애고 가로수를 전부 전등 그죠 이렇게 형광나무로 바꿔버린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팀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나무가 처음에는 발광을 잘 해요. 이렇게 하다가 잎포리가 다 떨어지면은요 발광이 안 돼요. 잎이 그죠 잎에서 나 발광이 되는데 그죠 뭐 형광이 되는데 잎포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문제 아니면은 다음 해에 또 처음에 나올 때는 발광이 되다가 또 나중에는 또 발광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나무가 지금 보시면 요거는 발광을 잘 해요. 그죠? 요거는 형광나무인데 이놈은 멀쩡하게 그냥 나무예요. 그냥 그죠?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만약에 이 나무를 심어서 성공을 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8%에서 20%의 비용을 내가 그 돈을 내가 다 먹는 거예요. 다 버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형광나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나무가 쫙 줄을 서서 있다면 그죠? 우리가 가로등, 가로수, 가로등 회사들이 또 다 망할 겁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형광, 발광이 되는 나무가 있고 똑같은 나무의 종류인데도 꿈쩍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아무튼 형광나무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 모든 나라에서 처음에는 실리콘밸리에 에반스만 했거든요. 저희가 만났던 앤서니 에반스만 했어요. 글로잉 플란츠라고. 이제 뭐 안 하는 나라가 없고요.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 놀라운 것은요. 그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토끼를, 그죠? 형광 토끼를 만들었습니다. 형광 토끼, 형광 고양이.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광토끼 한 마리만 방 안에 놓고 키우면 전기불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주 형광토끼까지 성공을 했어요. 식물까지 성공을 해서 형광토끼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자 형광토끼 이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요 놈은 지금 형광이고 그죠? 저 새끼가 토끼죠. 토끼 새끼가 요 놈도 약간 형광인데 나머지는 또 일반이에요. 일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그죠 우리가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빨리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2014년이니까 지금 딱 10년 지났습니다. 오늘은 형광 가로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여드렸습니다. 박영숙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